자, 한 분씩 좀 근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우리 한나 씨는 네. 사실은 뭐 3주 전에 나왔기 때문에 별다른 근황이 지금 없어요. 자, 우리 그 한나 씨에 이어서 다음은 또 희진 씨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이게 남자친구는 아직 없어요. 아, 없으시고. 아니, 솔직히 희진 씨도 예전에 그런 프로 나가면 그런 거 진짜 많이 물어봤거든요. 뭐 이상형이 뭐 있는지, 뭐 이상형이 네네, 누구냐. 네네.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, 이상형 얘기하면? 오, 저도 딱 한 번만 말씀드렸었어요. 누구였죠? 고수 씨. 다비드고. 고수는 진짜 최고죠. 얼굴 약간 보셨구나 예전에. 고수는 진짜 우리 예전에 얼굴을 좀 봤어요. 우리 남자분들이 봐도 아닌 이상형이죠. 인정해요. 지금 혹시 이상형은 있으세요? 없으면 없다고 뭐 하셔도 되고. 이상형은 예 네, 있어요. 아 있어요? 네. 누구 뭐 어떤 스타일 이상형입니까? 바람 안 피고. 바람 안 피고. 아, 맞다. 아, 맞다. 진짜. 그게 다른데. 얼굴이 아니네. 이제는 너무 너무 구체적이어졌다. 외모가 아니야. 외모가 아니라. 외모가 아니야. 외모가 아니라. 아. 딱 봐도 아픔이 있네. 아픔이 있다, 아픔이. 누가 이 아픔이 있었어. 바람. 일단 첫 번째. 바람 안 피고. 그리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. 그리고 제가 일할 때 좀 이렇게 간섭을 안 했습니다. 자, 그 전 남친이 누구지? 누구야? 간섭을 하고! 누구야? 간섭을 하고. 바람을 피고! 야, 어렵다! 와, 진짜 그건 나빠! X야, X! 아, 욕 한 번 해줘요, 우리가? 예! 네. 이다 굿갸! 이다 굿갸! 와! 이다 굿갸! 너무 감정이 바람 안 피고 바람 안 피고 바람 안 피고 간섭 안 하고 자기 열심히 하는 양세찬 너 자꾸 그러지 마!